무조건 지금 국어, 영어 다 틀렸을 거거든요. 중위권 분들은 이번에 많이 낮아졌을 텐데, 될 때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언 다섯 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언어 과목에서 틀렸어요. 분명히 작년보다, 이게 어려웠고. 근데 이제 그게 세 가지 결과로. 시간 배분. 이걸 못한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제 과목 푸는 순서가 정립이 안된 거고. 3번이 독해력이죠.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락토가 우유만 먹는 건지, 뭐 달걀만 먹는 건지, 뭐 오보가 채식주의자인데 그게 보인대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찍어서 틀리게. 아까는 이제 장하옥련 틀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대전에서 어떤 학생은 그 사람도 지금 0. 몇 배수를 안전해요. 근데 장하옥련을 걔는 맞췄고 얘는 틀렸길래 내가 설명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맞으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쫙 읽었는데 1번, 2번은 아닌 걸 제꼈대요. 근데 이제 3번, 4번은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천천히 읽었더니, 아, 4번 보기는 이거는 틀린 게 이제 보이고, 3번 보기가 정확한 근거를 찾았어요. 근데 제 시험지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독해력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으면 독해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을 무조건 20분 안에 풀어라. 영어 과목을 무조건 30분 안에 풀어라. 그런 거 없어요. 시간 더 들여주면은, 이거 장하옥련 그 친구도 만약에 다시 봤을 때 20초 더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봤으면 걔 틀렸겠지, 4번 찍어서. 근데 이거를 시간을 더 들이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요 친구는 이제, 아, 나는 고전 소설이 약한 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한 올인원을 또다 찾아 듣다가 이제 시간 버리고 딴거 못하는 거지. 그래서 독해력을 이렇게 다시 봤을 때 집에 왔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면서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그거였는데, 이게 그거였는데. 그러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이제 당황하고 뭔가 이게 앞에 시간 배분이랑 과목 순서가 엉켜서 그게 독해력이 깎인 거지. 그 다시 봤을 때 이렇게 좀 맞추는 거는 제가 볼땐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독해가 지금 영어가 9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뭐한 10개 나왔어요. 거기서 내가 60% 이하다. 정답률이. 그러면은 기본 강의 들어야 돼. 이 정도 급으로 나왔는데 영어는 뭐 구문이 될 수도 있고 되도록 구문을 혼자 했으면 좋겠지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독해 강의들 있잖아요. 이론 강의. 그런 거를 최소 2명 선생님을 들으세요. A 선생님에서 주제 찾기가 잘 맞아. 내가 적용이 잘 돼. 그럼 A 선생님 그 독해 강의에서는 주제 찾기를 뽑아내고, B 선생님은, 아, 이 선생님도 주제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네. 근데 이제 일치불일치는 또 나랑 잘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60% 이하의 독해력을 가지신 분들은 2명의 선생님 걸 듣고 독해력을 올리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난이도에서. 다시 봤는데도 이제 잘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요 정도 했을 때, 독해 10문제를 뭐한 25분 쟀는데, 그래도 60% 이하 정답률이다. 그런 분들은 다시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차분하게. 국어도 마찬가지. 말하기 방식은 뭐다 많이 맞췄는데, 뭐 순서. 1번부터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니면 대화를 분석하고 2번도 좀뭐 틀리신 분들이 있다 그러고, 아니면 뒤에 이제 락토랑 오보가, 이거는 초원형인가? 이거 네모만 뚫어놓으면 이제 막 피셋형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눈을 잘 뜨고 그냥 천천히 읽으면 나는 핏셋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차분하게 1분 읽을 거를 한 1분 20초 읽으면 답이.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 시간을 들여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주는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그런 논리법이라든가 그런 걸 체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여기 중에서 한 70%를 맞췄는지 아니면 60%를 맞췄는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금 국어, 영어 다 틀렸을 거거든요. 중위권 분들은 이번에 많이 낮아졌을 텐데, 그런다고 처음부터 다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하면서 내가 이게 진짜 이 정도 수준에서 60% 이하에서 들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선생님 것만 듣지 마세요. 독해는 그한 선생님 거가 한두 가지 유형이 나한테 맞으면은 또 다른 두 가지 유형은 다른 선생님께 더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체득을 하십시오. 한 지금 시간 있으니까 두명 선생님 거를 좀 걸러서 이렇게 듣고 둘다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은 내 방식대로 풀겠지. 그런 건 이제 뭐한 유형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이걸 자꾸 20분 만에 풀어야 돼요. 영어를 자꾸 30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 직렬은 뭐냐면 세무직렬, 통계직렬, 토목직렬. 그 친구들은 회계학을 20분을 풀 수밖에 없고요. 응용역학을 25분 풀 수밖에 없고
통계직렬은 경제학이랑 통계학이에요. 둘다 20분, 20분. 근데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교육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다 10분 만에 풀수 있는 그런 학자리 과목들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의 컷이 높은 이유는 그 시간 10분 떼다가 세무직 애들보다 독해를 1분씩 더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컷이 높은 거예요. 세무직 애들은 요거를, 락토를 1분 만에 읽어야 돼. 그리고 장학옥면도 한 번밖에 읽을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근데 일반 행정 애들은 요거를 20초를 더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학이랑 법이랑 한국사에서 끌어다가 여기다가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때 국어 영어 합쳐서 맡김 포함 1시간 풀어도 된다. 25분에 35분을 하셔도 되고요. 국어 영어를. 23분에 37분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국어 영어를 푸는 사람이랑 50분 동안 국어 영어를 푼 사람이랑은 독해 점수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디서 벌어야 하냐면 학법사에서 벌어야 돼요. 정확한 단원별 지식, 단원별 기출 지식을 쌓으면은 한국사를 8분 만에 풀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1번, 2번 고민돼. 아, 진흥왕이 대가해를 정복했나? 금강가해를 정복했나? 거풍왕이 금강가였나? 대가였나? 이런 고민하는 순간 합격생들은 8분 만에 찍고 넘어가는 한국사를 얘는 이제 12분 걸려서 그 4분 동안에 독해 점수에서 까이고 얘는 그 4분 동안에 독해를 푸는 건데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내가 몇분 동안 설정을 해서 이걸 풀었는지에 따라서 이번 시험 결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국어 영어 점수가 괜찮아서 지금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 지금 뭐 채점 서비스 보면은 전국일행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다 88, 뭐 89, 90 이러죠. 작년보다 컷이 안 떨어진 이유는 그런 배분 연습을 되게 잘하신 겁니다. 국어 영어 같은 경우.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서 줄여가지고 국어 영어에 쏟아붓고 여기서 당황하는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영어 14번, 15번. 배드코인이냐, 뭐 굿코인이냐, 킹 미노스가 뭐였냐, 막 추상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두번 읽었을 때 답이 안 나오면은 아 이건 난이도 상인가 보다. 이건 나만 어려운 독해가 아니고 옆에도 어려운 독해네. 이거는 방금 대전에서 89점 맞은 친구가 그대로 말하거든요. 이걸 제가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 연습이 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착실하게 풀고 다음 과목을 푸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붙들고 있다가 뒤에 한국사 사격 있고 법 풀고 행정학 풀어야 되는데 5분 남았어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대분이랑 과목 푸는 순서 내가 한국사를 1번으로 할 건지 뭐 국어를 1번으로 할 건지 영어를 뭐 5번으로 할 건지 행정학을 5번으로 할 건지 이거는 5번은 최소 내가 조합을 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한국사, 뭐 국어, 영어, 법학 이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를 최소 4번, 5번 해봐야 그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익혀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언어 과목에서 틀려서 뒤에 이제 많이 지장이 있었다는 분들, 행정학 집중 못했다. 아, 법 다들 95, 100이랬는데 나는 70이다. 근데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거 1번이네. 그게 다 언어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요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